어떤 그 스포츠 다큐에서 봤었는데 0.4초? 그걸 타자들은 머릿속에 공이 나오는 순간 물리적인 감각으로 하는 선수가 이제 야구다. 신동민 코치는 사수는 너무 길어. 그냥 지금 아니 이게 할 말이 많아. 제가 포크볼 특집을 한번 하겠습니다. 오서 선수한테 사회인 야구도 포크볼 던질 수 있다. 사이드인데 150살? 네. 야 그런 공은 어떻게 쳐요? 그냥 한번 치는 거야. 예전에 어떤 그 스포츠 다큐에서 봤었는데 뭐 0.4초 토스 미트까지 전달되는데 근데 그걸 타자들은 머릿속에 공이 나오는 순간 뭐 0.1초에 뭘 판단하고 0.1초에 뭘 판단하고 뭐 해서 배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. 야구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다. 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네. 없다. 그러니까 인간의 뭐 센스라고 하죠. 네. 감으로. 그러니까 공적인 감각으로 하는 스포츠가 이제 야구다. 그 구질이 어떤 거 있으셨죠? 저는 구질이 많이 없었고 왜냐면 그때 당시 근데 신동민 코치는 사소리 너무 귀여워. 그냥 지금 아니 이게 할 말이 많아. 왜냐면 봐봐 지금은 서클이다 네. 뭐 스플린터다 아 그 당시 어떤 구질은 없던 구조 진짜 그 구종을 던지면 정말 대단할 정도로 있었으니까 우리는 직구 슬라이더 커브라는 표현을 썼고 직구라고 표현했지 지금처럼 포신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썼고 사이드 투수는 당연히 싱커를 던지는 거였고 지금처럼 뭐 서클 체인지업을 던지고 어쨌든 신동민 코치는 구질은 3개 3개 직구, 슬라이더, 커브 어. 아니 싱커도 던졌지 그럼 4개네요 직구, 직커브, 커브, 슬라이더, 포크 포크? 네 포크 포크는 어떻게 던지는 거예요? 잘 나중에 저희가 오소 선수한테 포크볼 던지는 법에 대해서 이제 아 유튜브 찾아보시면 영상 나옵니다. 아니 그렇게 해야 돼. 제일 자신 있는 변화고. 아 지금? 제일 자신 있는 딱 하나만. 난 직구. 자신 있는 변화구라고 질문을 던졌는데. 직구는 변화구요. 왜 직구는 변화구? 오소 선수 포크. 저희가 포크볼 특집을 한번 하겠습니다. 오소 선수한테 사회인 야구도 포크볼 던질 수 있다. 해서 한번 저희가 특집으로 한번 그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좀 봐주시고 자 우리 정민우 코치는 이제 주로 토수와 타격이었습니다. 네. 뭐 토수들은 안방마님이라고 하잖아요. 네. 또는 뭐 야전사를 형탑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니까 토수로서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? 이제 머리를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타자들이 들어오면 아 이 타자는 뭐가 잘 치고 이 사람의 노림수와 제 노림수 이 싸움이랑 이 것 같아. 아 그 노림수는 그 원래 야구는 투수 노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투수 머리가 아니라 포수 머리다. 투수들은 머리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뭔 좋아? 근데 그건 아닌데 내가 사회인 야구를 정민호하고 이제 많이 그나마 많이 맞춰봤는데 생각 없어요. 누가요? 정민호. 아 진짜로. 근데 솔직히 그냥 내가 봤을 때 뭐 연구가 아니야. 이제 사회인 야구에서 프로 선수 투수 포수가 연구를 해가지고 던지고 큰 없지 않습니까?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프로 출신이 투구수가 앉아서 양민학살을 하냐.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 그런 사람이냐고 4부에서 4커도 4부에서 던지고 아 그래요. 이게 말이 안 되는데 4부에 그거, 누가요? 그 선수가요?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예요. 아 그래요? 아 그러면 아니 그럴 수도 있다구나.